무엇이 중헌디? 건강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핵입니다. 몸은 매일 활발하게 세포를 교체하면서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세포의 재생기간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며 이는 몸 전체 세포의 약 1%에 해당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가 새로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영양소의 질이 너무나도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위장세포는 짧게는 2-3일, 대장세포는 7일, 피부세포는 2-6주 만에 바뀌고 혈액은 3-4개월, 혈관, 근육, 위장, 췌장, 간장은 4-7개월, 특히 간세포는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 뼈세포는 7년에서 10년 정도의 재생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체질을 바꾸고 싶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영양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뇌세포, 심장세포, 안구세포의 수명은 신체 나이와 동일하고 평생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거의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포 재생은 우리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으로 꼭 건강한 습관 만드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